헝가리 하우스, 화철이네 하우스. 다 화철이가 나왔네, 주인공. 오늘 너무 아주 신나셨는데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아빠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아빠 왜 이러는지. 화철아, 태어난 그 생일이 언제지? 응? 9월 23일. 엄마는? 5월 21일. 아빠 생일도 21일이야. 8월달이게. 8월달인데요? 어? 몰라, 진짜? 아빠 10월달이잖아. 3일 있다가 생일이라고. 아, 3일 생일이라고. 아, 챙겨달라고. 아이, 챙기려 달라는 거 아니고. 아빠, 나 9월 23일 날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뭐 해줬어요, 아빠? 어? 요번에는 화천 생일 못 챙긴 건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어? 못 챙겨준 건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답답해. 나 내년에는 진짜. 더블로 채워줄게, 아빠가. 더블로 챙겨줄게. 홍아, 아빠는 생일 선물 골프백 갖고 싶다. 응, 해주겠네, 보니까, 아빠를. 정임 씨한테 얘기하는 거. 혼자 통하는 거야. 요번에 선물 뒤에 아무런 저기 스케줄이 없는 거야? 내 생일날은. 스케줄을 아예 통통 비워놨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원래 없었지만 더 통통 비워놨어. 여보, 나는 다리 기말고사 또 학부모 상담. 나도 그날 야구 있어서. 어? 하리는? 하리 11시. 아니 뭐 나는 그냥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뭐 챙기든 말든 뭐 신경 안 씁니다. 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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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 우리 형이 너무 착. 며칠 뒤에 제 생일입니다. 기빠진 날. 자기 입으로 이런 말하기 굉장히 쑥스러운데 전 무조건 찌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잘 챙겨주고 아이고. 정말로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주 특별한 걸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밥상 쫙! 그래서 아주 멋지게 그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나 저렇게 어른이 생일 얼마 안 남았다고 저렇게 막 신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드디어 생일인가 보다. 아, 코 간지러워. 나 가면 하루 종일 뭐 할 거예요? 아빠 이제 식구들이랑 놀아야지. 알았어요. 발목 괜찮아? 잘하고 와. 우선 잘하고. 잘하고 와, 잘하. 파이팅. 다녀올게. 학교 가는구나. 다녀올게. 아들 잘하고 와. 아, 아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이 한마디도 없이. 쿨하게 가셨어. 엄마, 나 갔다 올게. 준비 다 했어? 아, 머리도 다 못 말렸네. 빨리 나가요. 파리도. 파리 학원 갈 거야? 또 늦죠? 나 학원 등록해야 돼, 엄마. 알았어. 엄마 나중에 가서 지금 등록해놓을게. 선생님 뭐라 그러면 엄마 나중에 오신다고 얘기해. 파리야, 조심히 갔다 와. 안녕.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쫓아 나가는데 다들 그냥. 진짜 그냥 가. 자기는 오늘 스케줄 없지? 오늘 왜 화장을 했어? 저기 화리 기말 다시 등록해주러 학원 투어 해야 돼, 오늘. 뭐, 나 혼자 있어야 돼, 집에? 근데 오늘 생일날 당일 다 잊어먹은 것 같더라고요. 뭐 바쁘기도 하지만은. 저도 솔직히 말 안 하고 있었어요. 또 두 번 말하는 건 남자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도 짠 일어나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섭섭했어요. 서운하겠다. 네.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만약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전 저 서재 가서 울어요. 한번 해볼까? 그래 아무도 없고. 아이 세상이 그만 또. 게임 하시는군요. 아, 오늘 게임이 너무 안 되는데. 아. 재미도 없고. 왜 이렇게 재미없죠, 오늘? 기분이. 아, 그럼.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오늘. 재미없어. 홍성은, 뭐야? 아니, 코치 잘린 지가 언젠데 계속 샌디고 파드레스 코치도 나와. 아, 미역국도 안 끓이셨구나. 아, 연락도 안 오고. 아. 아 진짜 나 빼고 다 나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우리 홍이는 안 나갔구나. 아이고 우리 뭐 하고 놀래? 홍아 외톨이야 외톨이야 성은이는 외톨이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했을 뿐하고 사랑해 누구.
스토리. 어, 짠하다.